안녕하세요, 푸르님들. 초짜입니다. 지금 캠핑을 떠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댓글이 올라오는데 특정 영상에만 계속 이곳이 막혔다, 뭐 캠핑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이 영상은 저희 채널에서 한 두 번 정도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대구 근교 캠핑지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구 분들한테는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막혔다라는 이유 때문에 6월에 캠핑을 가야 되는데 아, 갈 수가 없겠군요 라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완전히 폐쇄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일부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든 걸 총정리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특성상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는 게 저희 채널의 모토인데 오늘은 특별히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자,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까 뭐 노지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는 막혀가 있고요. 자, 주변 상황이 어떤지 빠르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5월 말부터 파크 골프장 공사가 시작된다고 현수막이 걸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이용객들이나 야영객들 분들한테 뭐 많은 양에 구한다고 그 이용 제한된다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현위치에 이제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구에서 요래 내려오시면은 바로 여기에 이제 현수막이 있는데 여기까지 공사를 한다는 건지 그러면 요까지만 요 앞에까지만 뭐 사용을 못하고 그 뒤쪽으로는 계속 그 야영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건지 이 또한도 제가 이제 뭐 금천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담당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 쪽에도 지금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뭐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재래식 화장실도 두 곳이 있어요. 그쪽 또 앞으로 계속 이용이 야영객들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문댐 방류 때문에 지금 저기 보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보 이용을 못하게끔 다 막아놨어요.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요 안 그래도 아까 요 촬영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이 오셔가지고 요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 보를 안 건너고 저 건너편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운문댐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이야, 이만큼 보위로 물이 넘치는 건 처음 봅니다. 여기 위에까지 물이 다 올라찼어요. 그렇다 보니 여기 차량 진입로는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일단 건너편 쪽으로 내비를 쳐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보니 달빛이 머무는 펜션이라고 그 입가판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길 치니까 지금 강 건너편 쪽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길은 찾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건너편 쪽에 와봤는데요. 여기도 일단 진입금지를 해놨네요. 여기도 물이 다 들어찼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일단 저 금천면사무소 담당자분한테 여기 진입금지 막아놓은 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댐 방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야영을 못하게끔 뭐 출입 제한을 해놓은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도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금천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게 좀 전화드렸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현수막이 또, 파크골프장 조성된다고, 뭐, 캠핑 야영이 안 된다고 돼 있던데. 네. 예, 여기 화장실에, 요, 도로변에 있는 쪽, 이쪽이 전체 다 파크골프장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담당자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예, 예. 지금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몰라서. 아. 네, 죄송합니다. 담당자분 혹시 언제쯤 들어오시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출장 많으셔가지고 내일 오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럼 내일 전화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는 해봤는데 일단 지금 담당자분이 출장을 가셔서 내일 통화가 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건 통화가 되는 대로 또 바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야영이 된다면은 여기는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포인트에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앞에 요건 또 푸세식이에요. 여기는 이 푸세식이 가장 가깝고요. 저기 뒤쪽 안쪽에도 또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진입로 저 끝에 뭐 쇠줄을 쳐서 일단 진입로는 막아놨고요. 여기가 또 캠핑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뭐 일단은 뭐 담당자분하고 연락은 안 됐으니까 뭐 된다는 가정하에 캠핑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라운드 골프장 그 담장 끝부터 요 뒤쪽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은 여기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요 수세식 화장실의 문제점은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운영 시간이 틀려요. 여름에는 6시까지 오픈이 돼 있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픈이 돼 있고 동계 때 겨울에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세식 화장실의 청결 상태는 깨끗해요. 세면대 물도 잘 나오고요. 화장실 없으니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야영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밤에 화장실이 문제가 될 건데 저기 달빛이 머무는 펜션 간판 뒤쪽에 보시면요. 저기 뒤쪽에 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푸세식이고요. 뭐 저녁 시간에만 여기 이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부는 촬영하지 않겠습니다. 뭐 재리식 치고는 나름 뭐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금천 면사무소 담당자님한테 물어볼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는 현수막이 있었던 그 위치까지가 이용이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저쪽 전체가 다 이용이 제한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위치와 저기 위쪽에 이거 야영할 수 있는 이 두 포인트 이쪽에서 앞으로 야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노지 입구가 전부 다 폐쇄가 돼 있어요. 차량 진입을 못하게끔 다 폐쇄를 시켜놨는데 이 이유가 운문댐에서 지금 방류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를 해놓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폐쇄를 해놓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러 가시죠. 캠핑관련으로 전화 기차 들어가지고요. 아,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안 그래도 예. 한번 가봤는데 그 현수막이 걸려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그 현재 네. 위치까지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6월 말쯤에 네네. 공사 시작할 텐데 그 전까지는 뭐 따로 파크 골프장 지금 지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말고 따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마 6월 말부터 공사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위쪽으로 또 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위쪽이면은 그 다리 있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리 아니 다리 있는 쪽 말고 그 수막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넓은 쪽 있잖아요. 네, 아마 거의 끝까지 다 하지 좀 공간이 있긴 있는데 예. 공사하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요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파크골프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고쳐서 공사하는 거라서 네.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하지 싶어요 공사를. 아,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네. 현재 그 전체 다가 이제 파크 골프장이 되는 거네요. 네, 거의 전체 다 한 100%라고 하면 20% 정도는 되긴 하는데 네. 제가 거기 뭐 어디까지라고 확답은 좀 못 드리겠어요. 아. 건너편에는 따로 지금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 건너편에는 되고요. 네, 파크 골프장에 지금 찍는 데 말고 그 건너편에는 따로 네. 아직 계획은 없거든요. 아, 네네. 네, 일단 이거 말까지는 근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오셔서 지금 이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 지금 이제 또 운문댐 방류한다고 아, 네네. 제가 다 닫아놓은 상태거든요. 그거 방류가 언제까지죠? 여기 이제 또 수당 공사를 하는 거라서 네. 아마 주말 좀 가지 싶어요. 이거 확답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물이 다 내려오고 나서 이제 수위가 세트포까지 내려와서 좀 낮아지면 제가 풀 예정이라서 아, 네. 아마 주말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주말 뭐 일요일쯤에 풀 수도 있는데 네. 안전하게 하시려면 다음 주에 오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